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닭발 편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닭발, 뼈 없는 닭발입니다. 뼈는 발라내고 냉동을 사서 이제 해동시켰습니다. 냉장고에 넣고 해동시켰거든요. 이제 먼저 헹궈낸 다음에요. 여기다 밀가루로 좀 씻어내겠습니다. 이게 밀가루가요, 기름이나 이런 거 씻어내는 데는 아주 탁월하거든요. 이게 천연 세제로도 사용될 만큼 밀가루는 기름을 잘 제거하기도 합니다. 뼈 사이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밀가루 한 3스푼 넣습니다. 빡빡 치댑니다. 이렇게 한참 좀 칠해주고요. 자, 그 다음에는요, 소금을 좀 넣어주겠습니다. 한 듬뿍 한 스푼 넣고요. 깨끗하게 씻어주면 또 씻어줄수록 또 좋으니까. 좀 찝찝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씻어줍니다. 이렇게 물기를 꼭 짜준 다음에요. 이번에는 이렇게 팔팔 끓는 물입니다. 팔팔 끓는 물에 한 번만 이렇게 좀 소독하겠습니다. 이렇게 몇 번 깨끗하게 헹궈준 다음에 자. 1.8L 냄비에 시작하겠습니다. 다진 마늘을 두 스푼 넣고요. 대파 한 개 다졌습니다. 요거는 생강인데 제가 얼려놨던 생강을 다 칼로 다졌습니다. 생강 가루, 생강즙 뭐든지 사용 가능합니다. 고추장을 듬뿍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저는 닭발 편육 오늘 빨갛게 할 겁니다. 된장은 이렇게 반 스푼, 후춧가루 이렇게 반 스푼. 저는 오늘 청양고추는 없는데요. 그 대신에 저는 그게 있습니다. 이렇게. 매운 고춧가루가 있습니다. 이게 청양고추 가루거든요. 저는 이거를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좀 맵게 하겠습니다. 여기 매운 고춧가루가 없으면 청양 한 10개쯤? 매운 거 좋아하시면 20개쯤. 덜 매운 거 좋아하시면 10개쯤. 이렇게 매운 게 맛있습니다. 이거는 맛술입니다. 맛술을 소주나 맛술 있으시면 넣으시면 좀 더 좋습니다. 제가 간은 안 했는데요. 이제 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. 냄비가 좀 작은 듯 합니다. 이제 끓으면 불 낮춰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이겠습니다. 요거 닭발은 후라이팬에 볶아서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건데요. 콜라겐이 많이 우러나오려면은 푹 끓여야 됩니다. 그래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익히겠습니다. 불을 지금 낮추겠습니다. 자, 이제 끓으면은 불을 약하게 해놓고요. 이제 넘칠 것 같으면 뚜껑을 열어놓고 끓여도 됩니다. 이렇게 아래 위로 한 번씩 자리만 이동시켜주면 되거든요. 제가 지금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한 30분 지금 끓였거든요. 물이 많이 줄진 않고 이만큼 줄었습니다. 불을 약하게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. 근데 냄비가 얇으면 좀 더 빨리 줄을 수는 있습니다. 물렁물렁해지고 있는데요. 조금 더 물렁물렁하게 끓여주겠습니다. 좀 더 끓인 다음에 간을 맞추겠습니다. 자, 불을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놓습니다. 자,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면서 됐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거의 한 시간 끓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간을 하겠습니다. 시판용 국간장인데요. 이걸로 간을 맞추겠습니다. 조금 싱거워서
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. 액젓으로. 이렇게 액젓을 두 개 넣고요. 매콤합니다. 여기 청양고추를 넣었더니 매콤합니다. 간이 다 됐습니다. 끓겠습니다.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울 때 담아도 되는데요. 만약에 플라스틱일 경우에는 이걸 한 반쯤 식혀서 부으면 됩니다. 너무 뜨거울 때 안 담아도 되고. 사각형 유리볼이 있어서 그 유리에다가요, 뜨거운 상태로 그냥 담아주겠습니다. 꼭꼭꼭 눌러놓고요. 일단 굳혀야 됩니다. 검정깨 없으면 그냥 하얀 깨 뿌려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굳히겠습니다. 지금 날이 시원할 때라서 제가 바깥에다가 몇 시간을 놔뒀거든요. 몇 시간을 놔뒀더니 이렇게 완전 단단하게 굳었습니다. 뒤집어 보겠습니다. 떨어졌는데 아까 분명히. 자, 이렇게. 되게 쫀득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와우, 이렇게 아주 잘 됐습니다. 한번 반 잘라서 한번 먹겠습니다. 맛있고요. 간도 다 됐습니다. 아주 맛있나? 닭발편요. 와, 매콤한 게 매콤한 게 완전 딱입니다. 제가 닭발 편육을 좋아하거든요. 콜라겐 먹으면 피부에 굉장히 좋다잖아요. 이렇게 양념이 된 거는 또 특히 더 잘 먹게 되더라고요. 피부에 10번 바르는 것보다 콜라겐 한 조각 먹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. 담아보겠습니다. 두 접시는 나올 것 같습니다. 닭발 편육이고요. 제가 큐브 모양으로 썰어봤는데요. 이거 딱 집어먹기 딱 좋습니다. 제가 잠시 어느 소스에 어울릴까 싶어서 이 소스 저 소스 한번 찍어 먹어봤거든요. 된장 소스? 짜더라고요. 된장 참기름장 해봤거든요. 닭발에 참기름 향은 그렇게 어울리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해본 결과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딱 어울렸습니다. 요거는 맛간장입니다. 맛간장인데요. 진간장에 약간의 단맛이 나는 그런 맛간장이었거든요. 그런 요런 간장이나 아니면 그냥 진간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우리 순대 찍어 먹는 거 있죠. 소금과 후추가 섞여 있는 요거 찍어 먹어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. 요렇게 소스는 요렇게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이름 바꿔서 닭발 큐브. 오늘은 닭발 큐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